그동안 유럽연합은 국제기후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왔는데요. 하지만 속도가 더뎌질 걸로 보입니다. 유럽의 극우 정치 세력의 입김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지난주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정상들은 세계 주요 의제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기후 대책에 대해서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기존 합의를 되풀이하는 내용만이 담겼습니다. 기후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G7 지도자들의 인식은 아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E siamo anche qui per dire che il G7 non sta prendendo decisioni concrete per la transizione ecologica. Tutti i paesi che si stanno riunendo. 기후 대책에 진전이 없었던 것은 의장을 맡은 극우 성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럽 극우들은 기후 정책이 물가 급등과 경제 성장률 저하의 원흉이라며 번번이 반대해 왔습니다. 기후 정책에 부정적인 극우 정당들이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약진하면서 유럽연합의 기후 정책은 크게 약화될 전망입니다. Far right is not interested in doing legislation on the Green Deal. If you look at the last 5 years, they almost voted against all the elements of the Green Deal. 이미 유럽연합의 기후 정책은 조금씩 후퇴하는 중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에 놀란 유럽연합이 농가에 대한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제1당인 유럽국민당은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물가와 에너지 위기에 지쳐 기후를 경제의 뒷순위에 놓는 민심을 의식한 탓입니다. Well, I think the fact that the Green Deal has done a lot of damage to what the citizens feel as their welfare. And so they're not only getting tired of climate policy, which in itself is not a good thing. 대체로 극우 정당들이 유럽연합의 기후 정책을 완전히 뒤집을 정도의 힘은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EU 기후 정책이 제때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속도는 크게 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